자, 이제 보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하면 이제 뭐 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이나, 그렇죠?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자, 보험 계약의 개념, 의의, 뭐 학서 같은 거 여러분도 보시면 되고, 상법의 정의는 여러분들 손해보험과 인보험, 뭐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보험의 성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냥 유상, 쌍무계약, 유상, 그렇죠? 유상. 돈을 주고받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겠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금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상 계약이라고 불러요. 유상 계약.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있을 거고요. 보험자도 역시 어때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는 의무가 발생하죠. 상호 간에, 그래서 둘 간에 의무가 발생한대요. 의무. 그래서 상호 간에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쌍무 계약이라고 불려요. 쌍무 계약. 그래서 상호 간에 의무가 발생하는 쌍무 계약이다. 자, 그다음에 보험은 어때요?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간에,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위해서 된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 부른다. 낙성 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에, 그죠? 쌍방의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다면 성립한다.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아,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 보험 받아들일게. 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보험은 성립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또 특별한 방식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성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 있다면 보험은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은 계약자, 보험, 계약자의 청약가, 그죠? 청약. 그 다음에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보험이 성립을 합니다. 이때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유상 계약성이 있고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의무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필요 없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다면 성립이 되고,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청약은 의사가, 그쵸? 보험자에게 도달했을 때, 보험자가 알아야 되죠. 아,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승낙은 보험자가, 아, 나 보험 가입 받아들일게 할 때, 승낙을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에서는 청약이라는 의사를 보내죠.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그럼 이 보험자는 다시 승낙이라는 의사를 계약자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청약은 보험자한테 도달했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는 보험자가 발송했을 때. 자, 왜 그러겠어요? 보험을 만들고 유지하는 건 보험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계약자의 의사인 청약을 알아야 되니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보험자가, 그래, 그럼 내가 보험 받아들일게. 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효력은 발생하는데 이제 책임까지 발생하느냐?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예 보험료, 다시 말해서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았을 때는 보험자는, 그렇죠? 보험자는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근데 30일 이내에, 그렇죠? 청약이 도달했어. 근데 30일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승낙했다. 낙부에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승낙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낙부 통지해야 되는데 30일 동안 보험자가 혹시라도 까먹고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기간 30일이 지난 후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해야 되고 하지 않는다면 승낙으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았다면 그러니까 청약가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하고 나서 낙부의 통지 승낙의 표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 최초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자, 최초 보험료는 누가 받아요? 보험회사, 보험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다라는 건 승낙한 거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약과 최초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면 그때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책임이 개시가 돼요. 이러면 책임이 개시된다. 책임이 개시된다. 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책임이 개시되는 것은 별개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청약하고 승낙의 의사 표시까지 받았어. 근데 보험료, 최초 보험료,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초회 보험료,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책임, 다시 말해서 담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회 보험료, 최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성질에는 당연히 상행위성이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떠한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돈을 지급하는, 그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행성이 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필요하다. 신의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보험 계약서의 보험 사고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보험 사고인지 종류는 확정적이어야 되고, 자, 보험 사고의 종류는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 보험이야. 그러면 돈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사망해야지 나온다. 그러니까 보험 종류는 확정적이 되고, 근데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어느 장소에 죽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사고의 발생 여부, 시기, 그다음에 방법은 어느 하나가 불확정이면 된다.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는 아, 종류는 확정적이어야 되지만 발생 여부,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발생 시기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고 이때 이 중에 하나만 불확정적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보험 계약상으로 어떻다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사고는 반드시 불확정적 필요는 없고 만약에 당사자 둘 다 몰랐다면 계약자와 보험자가 둘 다 몰랐다면 불확정적이라면 그 계약은 성립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해상보험 내가 배를 띄웠어요.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운행 중인데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이 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지금이야 통신이 발달돼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풍에서 풍랑을 맞아서 이 배가 침몰할 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 당시에 이미 침몰이 됐어요. 침몰이 됐는데 가입할 당시 가입 시 계약자나 보험자 둘 다 모르고 있어요. 몰라. 그죠? 현재에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할 일은 없지만 어떤 시간차가 있을 때,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차겠죠. 이 시간차가 있을 때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했다면 그렇죠. 불확정적이라면 이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자가 의도가 없잖아요. 악의가 없고 고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같은 경우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아니고요. 특수보험 형태에서 나타난다. 근데 중요한 건 법률상 그렇죠. 둘 다 몰랐다면 그때는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 계약성. 그래서 보험은 가입해놓고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형태를 보고 계속 계약성이라고도 보는데요. 중요한 건 보험을 들 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대부분 보험을 들면 1년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1년. 대부분의 보험은 1년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고요. 이 1년 동안, 기간 동안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속 계약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란 뭐냐? 이 계약 기간을 잘랐을 때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불가분으로, 그죠?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일에 의해서, 어떠한 일에서 내가 기간에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요 기간까지는, 그죠? 해지되기 전 기간까지는 담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험료, 해당하는 보험료는 이미 소진이 된 거고요. 남아있는 부분, 그쵸? 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 남아있는 부분은 아직 미담보된 거잖아요. 담보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다?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그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연속성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부합계약성. 자, 합치를 본 게 아니죠.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을 보고 우리는 계약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둘이 만나갖고 아, 나 이거는 빼주고 이건 담보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부합계약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 그죠? 일반 약관이 아닌 특약에 의해서 조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험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하던 정형화된 서류를 보고 계약자에 의해서 아, 나 이거 보고 어때 계약자? 아, 나 이거 가입할게요 하는 식의 부합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약자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 계약자한테 불이익이 되는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작성자가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왜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에 의해서 합치가 아닌 부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독립계약성. 그래서 보험 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계약, 보험은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하나하나 따로 독립적이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의계약성. 중요한 건 선의. 그쵸? 악의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거래보다, 그쵸? 더 높은 선의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 또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가 있다면, 선의가 약해진다면 어때요? 사행성, 도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 강도 높은 선의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약해진다면 역선택이 발생한다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일부러 불을 지르거나 이런 사회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보다 보험 계약에서는 선의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 계약의 성립. 자, 보험 계약의 성립에서는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하냐,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죠.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보험자가 승낙한다면 그 보험은 성립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보험은 성립한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청약에 의해서 그죠, 낙부의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30일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승낙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청약과 함께, 그쵸? 상당한, 그쵸?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을 해야 하고요. 그쵸? 근데 임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다. 임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이 신체검사 같은 경우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수 내용이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고 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뭐 임보험은 뭐 시험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성분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